안녕하세요. 한 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81페이지. 자, 몽골의 침략과 저항인데 제가 앞단원에서 주제가 이렇게 살짝 어긋나다 보니까 계속해 좀씩 어긋나게 되네. 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제 고려 정치사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몽과 양쟁이에요. 몽과 양쟁. 시간은 거란 그러면 10세기에서 11세기, 여진 그러면 12세기, 자, 몽골 그러면 13세기입니다. 13세기. 됐죠? 자, 일단 몽골의 침입 1차, 2차. 여기 1차, 2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차 전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단 뭐가 있냐면, 몽골과의 첫 만남이 있어요. 제가 날갯단에 써놨거든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강동의 역. 또는 강동성의 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동의 역, 강동성의 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몽골과 만난 거야. 근데 이거 누구 때문에 만나냐면, 사실은 거란족 때문에 만나요. 그러니까 거란족이 몽골을 몽고한테 뚫겨 맞다가 몽골 피해서 고려 국경선을 넘어서 고려 안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쳐들어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진짜 도망가는 거지. 그리고 몽골도 그대로 계속 쫓아온 거야. 그래서 강동성 부근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란 때문에 몽골을 만나게 돼요. 됐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몽골은 거란을 잡으러 왔잖아? 그리고 거란은 또 고려 국경선을 침범했잖아? 그러니까 고려 군대도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몽골이 이제 거란을 섬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거란과,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싸우는 거잖아. 그쵸? 몽골은 얘네들 잡으러 왔던 거지. 근데 이거를 고려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얘들은 그 멀리까지 원정 왔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자, 몽골이 거란을 섬멸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몽골과 고려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쨌건 고려를, 그러니까 이제 거란을 해치우려고 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고려가 도와줬잖아. 그럼 이제 몽골 쪽에서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돌아가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고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네들 우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조공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는 되게 이제 뭐 생뚱맞은 얘기지. 근데 예전에 거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잖아요. 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상대 봐가면서 해야지. 몽골은 이제 그런 상대는 아니죠. 그래서 뭐 특별히 반응이 없었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뭐 무언의 긍정이죠. 근데 어쨌건 뭐 대답하는 태도가 뭐썩 그렇게 뭐어뭐그 기분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받쳐라 그러고 가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조용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그러니까 몽고 사신 저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지에서도 봤죠. 그 사신 저고요가 압록강변에서 피살되는 건 요거 이제 몽고 사신입니다. 바로 요 조공 문제로 온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상관없고, 실제로 이제 몽골이 보냈는데, 압록강변에서 사실은 이게 여진족한테 암살당한 거야. 피살당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선 이제 고려는 그럼 이제 뭐 조공을 바치라 그랬잖아. 그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몇년 동안 몽골이 조용해요. 몽골이.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조용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요 시기가 몽골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할 때야. 그러니까 그 위대한 부족장, 그 대칸, 그러니까 태무진이 바로 이때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전 세계 막 정복 나갔던, 뭐 특히 그뭐 주치의 아들이었던 바투는 막 진짜 서방 원정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대칸이 죽었다. 이 징기스칸이 죽었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빨리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상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밖에 있다가,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자식 중에 누구나만 뭐 예를 들어 외국에 있고 밖에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혼자, 예를 들어, 요즘에는 뭐 근데 법적으로 돼 있어서 뭐 괜찮은데, 뭐 어쨌건 문제가 될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급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나중에 분할 상속을 하죠. 그러니까 뭐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몽고가 좀이 문제를 신경을 못 썼던 거야. 근데 이제 고려 입장에선 뭐예요? 뭐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 까먹었나 보다. 안 오네? 글쩍글쩍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그냥, 아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얘네들이 이 문제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몽고 사신, 사실 고려 보냈다 죽은 거 아니냐.
그리고 니네 조공도 제대로 지금 안 바치려고 전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 그리고 바로 쳐들어오거든요. 이게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되죠? 자, 1차 침입 때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귀주에서 박서가 끝까지 항전해요. 그래서 실제로 귀주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사료에 귀주 어쩌고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거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강감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골의 1차 침입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름이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귀주는 결국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몽골이 우회해서 그냥 개경을 포위해요. 이렇게 개경이 포위당하자 고려 정부는 바로 항복합니다. 그렇죠? 그 왜 이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항복한 거야. 그래서 아니 조공 잘 바친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동안 말도 없으셨고 그다음에 저 사실 진짜 우리 상관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여진족 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조공 잘 바칠게요. 그러니까 몽골이 별서도 없이 돌아가요. 진짜다. 잘 바쳐라. 그러고서는 갑니다.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조공의 물품이 도착했는데 문제는 그 조공이 너무 과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이 정말 많은 걸 요구해. 근데 당시 집정자가 최후였는데 최후가 이대로 조공을 바칠 수는 없다. 결사항전이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대무항쟁을 결정하고 몽골이랑 나가서 싸운 건 아니고요. 자 몽골은 진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사들이지. 그래서 뭐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도 사실은 그 징기스칸의 원정 그리고 그 자손들의 원정 이 몽골의 이 짧은 순간의 대원정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당시의 몽골 애들은 그냥 외계인이라고 봐요. 지구인이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러시아, 오늘날의 중국 전체 그리고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탄탄탄으로 끝나는 애들 있지?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게 탄탄탄 얘네들 엄청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쪽 여러분 이란이 엄청 커요. 이란이 그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 많아거든요. 인구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란이 그래서 사실은 뭐 아랍 세계의 뭐 진정한 패자가 또 이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바스 왕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싹다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아시아까지 지중해 직전까지 되죠?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의 제국이잖아. 몽고울루스. 지금 미국이 강하다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 몽골 애들이 그 기마전술의 귀신들이잖아요. 그죠? 말 타는데 귀신들이지. 그런데 실제로 몽골이 그러니까 기병전술만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랑 유럽 쪽에 가보시면 얘네들 성 있잖아요. 성들이 진짜 어마어마해. 특히 중앙아시아의 뭐 고지대에 그 진짜 천의 요새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몽골 애들이요. 공성전에도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공성무기 같은 거 가가지고 그 성 무너뜨릴 때 그 앞에서 이제 그 얘네들 나름대로 조립해가지고 갖다 때려가지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몽골 애들이 말만 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한테 덤벼! 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무항쟁 시작이야. 몽골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쳐들어오죠. 자, 이게 바로 2차 침입입니다. 됐죠? 그런데 요 2차 침입이 좀 더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실제로 무신제 정권은 다 강화도에 기어 들어가 있었잖아. 고려 왕실이랑. 그죠? 그럼 일반 백성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얘네들 강화도에 들어가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피해!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로 피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대무항쟁 40년은 이 땅의 민중들이 진짜 온몸으로 막아낸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당시에 2차 침입 때도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윤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신분이 특이해요. 이 승려입니다. 승려. 그래서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암자의 작은 사찰의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명궁이에요. 그래서 김윤우가 나와서 그러니까 용인 천인성 전투에서 자, 몽골의 당시의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살리타를 활로 쏴서 머리를 관통시켜서 그냥 한 방에 보내요. 됐죠? 그러니까 이 몽골 입장에서는 그 얘네들의 유일한 약점이 얘네들이 이제 내륙 초원지대에 살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됐죠? 그래 거기에 강이나 호수는 있겠지. 바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강화도로 들어가니까 바다 앞에 선 거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강화도가, 여러분 강화도 다 가보셨죠? 그러니까 그 강화도가 딱 이렇게 김포랑 마주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강화도 가실 때 그 강화도 뭐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가셨어요? 다리 건너가잖아. 다리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김포대교고 밑에 쪽에 있는 게 그 초지대교고 해서 이제 강화도 넘어가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다리 건너면 되죠. 그렇죠? 뭐 저는 강화도 가는데 뭐 배를 띄웠는데요. 아니 물론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거야. 왜냐면 그 뭐 초지대교나 강화대교가 한강다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도 건너는데 거기 혼자 배를 띄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강화도가 굉장히 지척의 거리죠. 그러니까 김포 끝에 서면 사실 강화 끝이 보여요. 그래서 뭐 사람 얼굴까지 정확히 알아볼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 됐죠? 그런데 그 지척의 거리를 몽골인들이 40년간 바라봐요. 이게 대모항쟁 40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강화도를 근데 넘어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이제 서해 바다가 조석간만의 차가 크잖아. 그리고 그 강화도 위로 한강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가 사실은 또 좁은 협곡이고 그래서 물이 휘돌아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를 띄우면 배가 바로 그냥 서해, 그냥 산동반도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배를 만드는 기술이 또 약하니까 바다라서 또 접근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총사령관이 죽었잖아. 그래서 아무런 소득 없이 물러가게 돼요. 이게 2차 침입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6차까지. 됐죠? 자, 그러면서 자 황룡사 구축목탑, 초조대장경 이런 많은 문화재들이 이때 소실됩니다. 그리고 최후는 무신정권은 근데 실제 강화도에서 뭘 했냐면 그 민중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제작해요. 되죠? 네. 어쨌건 이게 40년간의 대몽항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대몽쟁 40년은 그래서 무신정권이 막아낸 게 아니라 이 땅의 민중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초기의 대응, 그러니까 초기에 어차피 몽골 애들이 그 당시에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는 고려를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이 장기전으로 있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기항전으로 가면 얘들이 한 바퀴 쓸고 그냥 소도 없이 갈 거다야.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일반 민중들은 아니 몽골 애들이 이만큼의 조공을 바치라 그랬잖아. 근데 고려 정부가 안 바쳤지.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하고 대모항쟁 하기로 했잖아. 그럼 몽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만큼을 민가에서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침입하는 게 뭐냐면 조공 받듯이 그러니까 조공을 직접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기 희생된 일반 고려민들은 어떻게 해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몽쟁 40년은 초기에는 전략이 맞았다 할지 몰라도 이 짓을 40년을 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건 앞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고려 왕실. 그래서 원종이 자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의 지원 속에서 개경환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곧 뭘 의미하는 거야? 대몽항쟁의 주체였던 무신정권의 붕괴를 얘기해요. 자 그러나 최후 때 만들었던 여러분 삼별초 기억나세요? 요 앞에서 했죠? 자 그래서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개경환도를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배중선의 지휘 아래 끝까지 저항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됐죠? 그래서 이 강화에 우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승화우 온을 왕으로 뽑아요. 그래서 지금 개경으로 가는 원종은 진짜 고려왕이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왕도 세웠죠? 이러면서 강화도에서 배중손의 지휘 아래 저항합니다. 근데 강화도에서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발적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든 함선을 다 준비했거든. 그리고 그 다음 이동 경로랑 그 다음에 서해안을 싹 쓸고 내려가고 요런 이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실제로, 삼별초가 이거는 좀 미리미리 좀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진도에 정착해요. 그래서 이제 진도에 머물면서 여기에다가 용장성이라는 걸 쌓아.
그리고 진도에서 항전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삼별초의 항전은 바로 사실은 진압된 건 아니고요. 1270년이 개경완도인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연도 외우실 필요 없는데 뭐 기억하긴 좋죠. 삼별초라서 딱 3년간 저항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나 용장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배종선 승하원은 여기서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삼별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잔여 세력들이 끝까지 항복 안 해. 그래서 나머지 잔여 세력들은 김통종의 지휘 아래. 여러분 제가 날갯단에 써놨어요. 김통종의 지휘 아래. 자, 이번엔 제주도까지 이동해서 최후까지 자 항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진압되는 거야. 이게 뭐다? 삼별초 항쟁. 그리고 여러분 삼별초 항쟁은 한능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야. 됐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무항쟁 얘기 다 했네요. 다 말씀 잘 드렸고요. 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6번. 자, 6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인지. 뭐 선생님 같은데. 자, 이 지도는 개경완도 결정에 반발해서 봉기한 띠용띠용의 이동 경로래. 강화도에서 진도에선 배종손. 제주도에서는 김통종. 끝났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삼별초 갑니다. 자, 1번. 최신무시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응? 총독이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 거란의 침입.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오타 하나 수정할게요. 여러분, 2번 선지의 해설을 보시면, 거란의 침입에서 창설된 게 이게 광군이거든요? 근데 광군은 정종 때예요. 됐죠? 근데 거기 보시면, 광종이라고 오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종으로 수정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정종은 광을 좋아해. 그래서 광군, 광종.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 광종의 형. 그 다음에 여러분, 신기군, 신부군, 항마군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여진족, 기병 잡는 부대, 별무반, 윤관의 권위로 만들었던. 그 다음에 향토, 방이라면 예비군. 이런 거는 뭐, 조선 때 잡세꾼 같은 게 이런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옷깃. 그 다음에 그 깃발. 됐죠? 이런 것들을 총 9개로 구분했던 부대. 그래서 황금서당, 적금서당, 백금서당, 녹금서당. 자, 그러면 구서당입니다. 송신라 때 구서당.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21번 주제. 자, 원간석기와 국민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간석기. 자, 이렇게 우리가 개경으로 한도하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나라의 조공도 바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단 여러분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그래서 원간석기가 좀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일제강점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차이는 일제강점기는 정말 나라를 잃은 거고 됐죠? 근데 원간석기는 그건 아니에요. 그 원간석기는 원나라의 간섭은 받았지만 고려 왕실 그러니까 고려라는 국가는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40년간의 항쟁의 결과예요. 이거 몽골 애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외교적 타협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40년간 저항에 대해서 몽골 애들도 질린 거야. 고마하자. 그리고 고려 왕실 입장에서는 어쨌건 대망쟁의 주체였던 지난 100년간 고려에서 왕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무신 정권, 이 군사 정권을 누르고 왕권을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원하는 고려의 왕실. 그래서 이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야. 됐죠? 자, 그러나 어쨌건 원간석기로 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들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걸 부마국이라 그러는데 부마국은 뭐냐면 황제 사위를 부마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동로화 제도랑도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동로화 제도는 뭐냐면 고려의 왕자들을 인질로 원나라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왕자가 어린 시절에 베이징, 당시에 베이징을 연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경에서 연경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원나라 황제 딸이랑 결혼을 해요. 공주랑. 그러면 황제 사위가 부마거든요. 그러니까 부마라는 지위로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다가 왕위에 오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전에 선왕,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고려에 돌아와서 왕위를 계승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고려왕은 원래 원나라의 황제 사위로 있다가 온 거잖아? 그래서 뭐라 그런다? 부마국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면? 그래서 고려국왕이 원나라 황제와 결혼을 하고 원나라 황제의 부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마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실의 칭호도 다 격화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보면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으로 바뀌게 되죠.
그쵸? 그래서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됐죠? 그래서 충정왕, 충렬왕 뭐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지칭할 때 짐이라고 하는데 고, 폐하가 아니라 전하, 태자가 아니라 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도 격화돼요. 자, 종소문화성, 삼서성. 그래서 원래 이게 중국의 삼성육부를 고려가 이성으로 받아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그냥 첨의 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천 같은 경우에는 밀직사. 요 정도만 눈도장 찍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동행성인데, 요 정동행성은 원래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이제 개경환도하고 원나라랑 항복하고 고 끝낼 때가, 그러니까, 원세조 때예요. 이 원세조가 원나라 발음으로 해서는 쿠빌라이 칸이야. 쿠빌라이 칸 때. 됐죠? 그러니까 그 몽케 칸의 바로 동생으로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몽골루스, 몽고 제국이 이렇게 다섯 조각으로 나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 광대하니까 혼자 통치가 어려우면서 이게 분할 통치로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뭐 오코타이 칸국 뭐 들어보셨죠? 자카타이 칸국, 일칸국, 킵차크 칸국, 그리고 원. 중국 대륙에 있는 게 원. 그러니까 이 원이 바로 쿠빌라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 세조라고도 하는데, 근데 쿠빌라이가 이제 고려 문제까지 개경환도하면서 상황이 딱 정리됐잖아. 그런데 당시에 일본이 가마쿠라 막부 때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고려 이렇게 고려까지 고려 문제 다 끝나면서 모든 게 끝난 거야. 근데 봤더니 여기 위 앞에 뭐야 이 섬나라가 하나 더 떠 있잖아. 됐죠?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가 얘네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얘들아. 아, 이게, 근데, 바다 멀리 있잖아. 몽골 애들이 유일하게 바다 앞에 약한데.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니네는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까 특별히 봐줄게, 야. 조공이나 잘 바쳐라. 그랬더니, 자, 여기 이제 가마쿠라 마프가 호기롭게 질 이걸 한 거예요. 됐죠? 그랬더니 쿠빌라이가, 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가마쿠라마프가 좀 작게 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쿠빌라이가 이렇게 된 거야. 야 고려야 가자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가면 지가 가면 되지 고려는 왜.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바다 앞에 약하니까 야 니네가 그 여러 가지 뭐 물자들도 좀 나르고 그 다음에 니네 고려 애들이 배는 잘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를 일본에 내려만 줘라.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됐죠?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실제로 원정을 가요. 여몽연합군이, 여원연합군이. 그런데 결국은 이제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이 태풍으로 다 실패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싹 다 쓸려가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사실은 신사가 보내준 바람이다. 그래서 이걸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신풍이라 그러잖아, 신풍. 어? 가미가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데, 뭐 어쨌건 뭐 지난 얘기이긴 한데 좀 아깝긴 한데 사실은 요때 내려줬어야지. 인류 최고의 전사들. 그러니까 니네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 지금도 막 기저귀 차고 뛰어다닐 때거든요. 됐죠? 막 옷장 까고 막 기저귀 차고 뛰어다니고 막 그럴 때야. 그럼 이제 깜짝 놀랐을 텐데. 근데 어쨌건 안타깝게 두 번의 태풍으로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정동행성을 하는 건 일본 원정을 위해서 개경에다 만들어놨던 기구인데 그럼 이거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나라 애들이 안 없어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연락기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내정 간섭기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고려 내부에 내정 간섭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다루가치를 파견했는데 다루가치는 이제 얘네들 말로는 총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찰관 그래서 내정간섭도 일부 하고요. 얘네들은 와서 맨날 올 때마다 곡물 잔뜩 가져가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영토의 상실.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동령부, 탐나총관부, 쌍성총관부를 설치해서 우리의 영토를 빼앗겨요. 근데 요건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비령 이북당. 그래서 평양 쪽에다가 동령부. 됐죠? 그 다음에 철령 이북당에다가 쌍성총관부.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들이 그 삼별초가 어디까지 가서 항전했다 그랬어?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삼별초를 진압하고 나면 여기 제주도에다가 가서 보고서는 말 키우기 좋겠는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목마장을 만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 탐나총관부. 그래서 동령부
쌍성 총감부.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 방향을 빼고 그러니까 고려 국경 끝자락에 세 조각을 잘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어차피 말 넘김에 제가 그냥 끝장 보면 자 이렇게 두 개는 충렬왕이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원종 닮아서 원달한테 잘하거든요. 충렬왕이 주세요. 그래서 돌려받아요. 그런데 쌍성총관부는 얘네들이 끝까지 안 줘요. 그래서 쌍성총관부가 제일 중요한 게 쌍성총관부는 결국은 어떻게 한다? 나중에 공민왕 때 유인우, 이자춘 그러니까 이런 장수들과 함께 무력으로 탈환합니다. 됐죠? 쌍총관부 중요해요. 나중에 공민 앞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영토상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정간섭으로 갈게요. 자, 자원수탈, 응방, 매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자원, 그리고 결혼도감 설치해서 공녀차출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 결혼도감은 여러분 이게 뭐 좋은 만남 그런 거 아니야. 무시무시한 기구야. 자, 여기 걸리면 공녀로, 그러니까 이영 만리 원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공녀 문제는 뭐 시간 이상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단순히 끌려갔던 여자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려의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녀 증발이 되면 그 부모들이 그 딸을 잃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같이 목매서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녀로 차출되지 않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끌어안고 우물물에 뛰어들어서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전체를 파괴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자 고려에서 몽고풍, 몽고의 문화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대표적인 게 소주. 사실은 소주는 굉장히 한국인들 표현하는 아주 좀 독특한 아이콘이죠. 그래서 소주는 그러니까 진짜 남녀 성별을 떠나서 그 다음에 노소 나이를 떠나서 그 다음에 빈부 뭐 얼마나 가졌냐 갖지 않았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한국인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제가 또 술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네. 고맙게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그 소주는요 우리의 술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술은 곡주거든요. 됐죠? 그래서 곡식을 발효시키는 방식인데 소주는 그게 아니라 증류주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술은 이런 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주는 원래 몽골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소주를 이제 고려인이 빚었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 경북 안동에서 빚었던 공식 기록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실제로 브랜드화돼서 만들어진 게 안동 소주예요. 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변발, 몽고식 헤어스타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여진족이랑은 좀 달라요. 여진족은 머리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앞을 싹 날리잖아요. 그리고 뒤도 다 놔두는 건 아니에요. 또 주변부를 날려요. 그래서 이제 뒤에 좀 가운데 부분은 안깍지. 그래서 막 미친놈들 보면 막 허리 밑으로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막 묶어갖고 겨울에는 막 모가지에다 감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진족의 변발이고 여기 몽골은 체두 변발입니다. 주변부를 날리고 요 앞에 부분을 놔둬요. 됐죠? 어쨌건 그 다음에 호복, 그러니까 얘네들의 오랑캐 복장. 그 다음에 그 혼례 치를 때 신부가 얼굴에다 연지곤지 찍잖아요. 요것도 몽골풍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임금이 밥 먹는 걸 임금의 그 밥을 수라라 그러죠. 이것도 몽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남아있는 거에 대표적인 게 무슨 무슨 아치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무엇무엇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몽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있죠? 그렇죠. 벼슬 아치, 장사 아치. 네.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또 여학생이 뭐, 양!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어쨌건 요거, 뭐뭐 타는 사람, 이런 것들 다 몽고풍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향은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서도 유행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공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내 딸 빼앗기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이 미리 결혼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좋은 애 풍습이 없어요. 근데 요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한 9살, 10살만 되잖아? 아직은 어리잖아요. 근데 빨리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유부녀가 되죠. 그러면 유부녀가 되면 원래 공녀 차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또 고려 정부를 압박해서 좋은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원나라 내정 간섭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권문세족. 여러분 권문세족은 그러니까 이게 딱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이게 친일파들이잖아. 친원파. 그래서 친원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존의 문벌귀족.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 잘 안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지켰던 건 일반 국민들, 일반 민중들이었지 사실은 기득권 세력들이 아니야. 저들은 자신의 사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실은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친원파들의 가장 기본은 예전부터 많은 걸 갖고 있던 문불 귀족들이야.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의 권력자가 됐던 일부 세력들. 그 다음에 역관응방, 이건 뭐냐면 응방은 몽골인들이 매 좋아하거든요. 매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납품하는 부서야. 그러니까 몽골 사람 많이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근현대사에 가면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대한제국을 없애고 이 땅에 들어오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땅에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 일단 기본이 누구겠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기본이 뭐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일본어 잘하는 애들이야. 왜냐면 조선을 뭘 물어보고 뭘 시키고 뭐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 일단. 그죠? 근데 일본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출세길이 보장되는 거죠. 뭐 일본 애들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나중에 해방 이후에 미소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이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적인 수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반도는 이게 미국 영향권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미국 애들이 볼 때도 이 땅에서 제일 필요한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영어 잘하는 애들이었던 거야. 그냥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몽골말 잘하는 역관들. 그리고 또 하나가 몽고와 결탁해서 성장한 뭐 새로운 신흥 세력들. 예를 들어 뭐 딸이 몽골의 뭐 왕실이라든가 또는 힘께나 쓰는 사람 쪽에 뭐 예를 들어 뭐 눈에 띄어서 뭐 결혼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이들은 도평사사에서 주로 정치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직을 장악하게 돼요. 되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토지 점탈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양민을 불법적으로 막 노비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노비처럼 부려먹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간섭계 문제들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자, 반원 자주 정책. 자, 첫 번째 충렬. 자, 충렬은 일단 제가 좀 전에 얘기긴 했죠. 그러니까 동령부 탐나 총관부 상성 총관부를 뺏겼는데 자, 동령부 요거 이제 동령부는 얘네들이 평양에 설치했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평안도 쪽이야. 평안도 쪽. 됐죠? 자비룡 이북당. 그 다음에 탐나 총관부는 제주. 되죠? 요거는 이제 반환받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 요거는 우리 제도사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불러? 도당. 이러면서 이게 최고 권력 기구가 되잖아. 됐죠? 최고 핵심 기구가 되는데, 요거 전부 언제야? 충렬. 그리고 여러분 기억 잘 안 나면, 그냥 충렬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간섭기 생기는 변화 전부 누구다? 그냥 충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자, 하나 더. 자, 그리고 충렬왕 때 문화적으로는, 이때 성리학이 처음으로 전례가 됩니다. 공식 전례. 이건 나중에 문화에 나오거든요. 이건 같이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안양이 가지고 들어오죠. 되죠? 문성공 안양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조선 계승의식의 역사서가 다 이때 쓰여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적어만 드릴게요. 삼국유사, 그 다음에 제왕기. 전부 우리의 자 역사를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단군신화로부터 시작하는. 됐죠? 자, 이 두 역사서가 전부 언제다? 충렬. 그래서 고조선 계승의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모왕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민족의 근원 그러니까 단군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 결과물들이 나온 거고 자 그다음 충선입니다. 자 충선은요. 그러니까 충렬 전에 가장 대표적인 개혁의 아이콘이야. 근데 아직은 원나라가 세고 그래서 그냥 미안의 개혁으로 끝납니다. 자 첫 번째 사림원 설치해요. 그래서 정방을 약화시키고 사림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의 전매. 원래 우리나라는 전매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전매제가 뭐죠? 국가가 특정한 물품을 제조 판매를 다 하는 거야. 그걸로 재정 확보를 하는 걸 전매제라 그래요. 근데 중국은 이 전매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 때부터예요. 한무제 때부터 전매제라거든요. 특히 염철 전매제.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거야. 그래서 충소랑이 재정업부 차원에서 소금을 전매해요. 특히 이게 권문세가들이 독점해서 이걸 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소금을 제조 판매하게. 그래서 의염창이라는 기구도 만들고 가견법, 그러니까 개인이 사사롭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일반 농민들이 했겠어요? 그 엄청난 염전을 운영했겠냐고. 그래서 세력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못하게, 그래서 소금에 독점 판매를 하는 거죠. 이걸로 재정확 구충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더 써드리면, 원나라의 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곽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수시력이라 그래요. 하나 쓰고만 가시죠? 그래서 수시력을 요때 채용합니다. 되죠? 그런데 개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313년에 충선은 되게 쿨해. 쿨하게 자기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이 사람이 충숙이거든요. 충숙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자신은 그냥 베이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왜냐면 원래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원간석기 왕들은 다 사실은 약간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을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보낸 거야. 뉴욕에서. 그러니까 뉴요커로 큰 거지. 그러다 성인이 돼서 대한민국에 온 거야. 왕될 때가 되면. 그럼 생각해봐요. 그 오면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내 친구들 다 뉴욕에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사회 부적응 상태가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서는 오히려 뉴욕 있던 시절을 그리워해요. 됐죠? 왜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지는 거지. 그래서 부마국. 됐죠? 그래서 원간석기에 만들어지는 사실은 좀 불행한 국왕들이죠. 요 충자 들어가는 국왕들이.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망건당이라는 학술 연구기관을 만들어. 이게 학문연구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충선왕이 이재현을 예뻐해. 그래서 이재현 같은 학자 불러서 원나라 학자들과 한번 교류도 하고 그래서 국내 성리학이 퍼지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충선왕 끝났어요. 자, 충선왕은 그래도 그 이 중에 그래도 조금 중요한 왕이니까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충선이죠. 그래서 사리몬이고 수시력이고 소금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 충선왕의 개혁정치였어요. 그 다음에 충무왕 때는 정치도감 만드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시죠. 자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오답선지입니다. 그래서 오답선지로 좀 잘 나와서 그냥 넣어놓기만 했어요. 충목,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하고 갈게요. 자 출제가 목적인 사람이야.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왕입니다. 고민왕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려의 34명의 국왕 중에 국왕 뭐 단독으로 따지면 각종심에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고민왕. 고민왕의 정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반원자주, 또 하나는 뭐냐면 왕권 강화예요. 됐죠? 하나는 독립운동, 하나는 왕권 강화. 자, 그래서 반원자주에서는 일단 친원파 제거. 됐죠? 친원 세력을 제거하는 거. 당시에 기처를 비롯한 친원 세력들을 숙청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기처를 이제 비롯해서 친원 세력들을 숙청하는데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 근데 여러분한테 빠진 건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PT 만들다가 네, 여기 원자가 하나 날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임 다 있죠? 그래서 친원 세력 숙청하고 이 기철이 누구냐면 기왕후의 오빠예요.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가서 나중에 후궁이 됐다가 황후가 됐다가 그것도 나머지 다 물리치고 제2왕후까지 됐는데 제1왕후가 또 아들을 못 낳았어. 근데 아들까지 낳아. 그래서 나중에 제1왕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여자지. 근데 이제 그 오빠입니다. 그래서 기철 그리고 그 아들 기우걸. 그래서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해. 저는 그 기왕후라는 드라마가 몇 년 전에 TV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설마 기왕후가 주인공이겠어? 근데 보니까 주인공이더라고요. 어쨌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고민왕이 정격적으로 제거합니다. 됐죠? 그리고 고민왕이 실제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고민왕은 여러분 실제로 일정한 나이가 돼서 왕이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들이었던 충무왕, 아까 충무왕 보셨죠? 충무왕이 8살에 왕이 올라서 12살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동갑내기 배다른 형제였던 충정이 왕이 오르는데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근데 거기도 똑같이 동갑 12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폐위당하는데 그럼 이제 그 아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공민왕은 충수광의 둘째 아들이자 충혜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자 공민왕이 급히 귀국을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공민왕 그러면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에
베이징 생활했던 거야. 그래서 베이징에서 그러니까 원나라의 노국 대장.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국민왕 드라마, 국민왕 관련된 드라마 보면 꼭 누가 나오냐면 노국 대장 공주 나오잖아. 노국 대장 공주. 그래서 국민왕과 노국 대장 공주의 사랑. 뭐 이런 얘기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래? 플라토닉 사랑이 플라토닉. 왜냐면 국민왕도 그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육체적 남녀 육체적 관계는 빼고 진짜 플라토닉한 사랑이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 유명하지.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 머물다가 그다음에 급히 귀국해서 왕에 올라요. 그래서 이 반원 자주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게 당시에 이게 명나라가 건국되기 직전이거든요. 이게 조금 있으면 건국돼요. 한 십몇 년 있으면 1368년에 주원장이 그 홍건적의 무리들,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주원장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나머지 일부 동지들은 배신하고 난징, 그 당시 이름이 금능이에요. 금능에다가 최초의 강남 왕조를 1368년에 만들거든요. 그게 명나라야. 근데 이때는 명나라 건국 전인데 그러니까 그 홍건적인 무리들이 이미 굉장히 강남에서 강성해졌고 이제 원정부는 그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빼칭해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고려로 귀국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다고. 그래서 반원자유 정책을 이렇게 세게 밀어붙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친원 세력 숙청하고 그다음에 내정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서. 이문서는 그 정동행성 안에 있는 사법기구인데 여기가 실세예요. 그래서 이거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관제도 원래 우리 성종 문종기에 했던 관제로 그대로 복구하고 그다음에 원나라 연호 없애고 변발과 호복 이런 것들 다 폐지해. 그러니까 몽고풍 일소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영토수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쌍성총감부의 탈환. 되죠? 그래서 이때 뭐 유인우, 그 다음에 이자춘 이런 인물들을 보내서 쌍성총감부를 탈환해요. 그리고 이 이자춘의 아들이 바로 좀 이따 얘기하게 될 이성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계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요 고민왕 시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쌍성총감부 탈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자춘의 아들이 이성계거든요. 자, 그 다음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왕권강화. 왕권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전민변정도감. 뭐 완전 중요하죠.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도감은 무엇무엇을 하는 임시기구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읽을게요. 땅과 백성을 원래 바른 상태로 돌리는 임시기구입니다. 당시에 검은 세가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거나 불법적으로 땅을 빼앗긴 양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걸 국가가 조사해서 다시 원주인에게 환원시키고 원래 양민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거야. 됐죠? 그런데 이 실제로 이제 고려 역사에서 전민변종 도감은 근데 사실은 고민왕이 최초는 아니에요. 그 전에 원종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충렬왕 때도 있었고 근데 안 돼 안 돼. 왜냐면 소위 말해서 이 사회 개혁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누가 누굴 개혁하니? 네가 개혁의 대상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의 그나물인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가 그냥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기득권 세력과도 연결되지 않은 고민왕이 승려를 한 명 발탁을 해요. 됐죠? 새로운 뉴 페이스를 하나 발탁하는데 이게 신돈입니다. 됐죠? 그래서 신돈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인사권을 가지고 사실은 국정농단의 핵심기구였던 정방을 이때 없앱니다. 정방 우리 뭐 할 때 했죠? 그렇지. 최후. 지난 시간에 무신집권기 할 때 최후 때 있잖아요. 그 정방 맞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됐죠? 자, 그다음 교육과 과거제도. 자, 성균관을 유학교육기관,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때 과거제를 정비해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자, 이 교육 과거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발탁한다? 진사대부를 발탁합니다. 됐죠? 그런데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뭐 시간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이 공민왕의 개혁 중에 전민변종도감이랑 그 다음에 교육과거제도를 통해서 신사들 발탁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마지막 개혁이에요. 후기 개혁. 그러니까 원래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홍문종이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거든요. 그러면서 안동으로 한번 피난 가요. 그래서 개혁이 중단돼. 그런 다음에 공민왕이 돌아와서 다시 후반기 개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후반기 개혁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민왕도 나이가 좀 들었어.
그래서 조금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혁과 그 영혼의 파트너였던 노국대장 공주가 죽어요. 노국대장 공주도 없어요. 안동 피난 갈 때까지는 있거든요. 돌아오고 나서 좀 이따 죽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개혁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만으로 안 돼요. 새로운 뉴 페이스들을 발탁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신돈이고. 그게 뭐예요? 신진사대부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나 이 개혁은 미안의 개혁으로 끝납니다. 자, 신돈도 제거당하고, 그 다음에 검은세족의 반발,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이제 막 새로운 신흥세력으로 커지지만 아직은 많이 힘이 미약한 거죠. 됐죠? 그래서 뭐 자제의 사건으로 고민왕이 피살되면서 고민왕의 개혁도 미안의 개혁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민왕의 개혁 정치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지도에서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쌍성 총관부의 탈환. 됐죠? 그 요 지역. 됐죠? 여기가 이제 쌍성 총관부. 여기를 탈환하는 게 언제라고요? 고민왕. 유인을 보내서. 됐죠? 무력으로 탈환한다. 됐죠? 요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게 잠시 후에 또 나올 건데, 우왕 때, 왜냐면 쌍성 총관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경 이북당, 요쪽. 요쪽이 이제 동룡부라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탐나 총관부. 여기는 개경만 환도 막 하는 고시기에 요 땅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별초향쟁이 3년 가니까 1200, 요건 이제 1170년이고, 그 다음에 1273년에 그 제주도에서 몽골 애들이 그 삼별초 진압하고 나오면서 거기다 탐나총관부 만드는 거야.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빨라요. 이거는 1258년 고종 때 뺏기는 땅이야. 그런데 그 유인을 보내서 공민왕이 요게 탈환하는 게 그냥 스토리만 들어만 두세요. 탈환하는 게 언제냐면, 이게 135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258년에 뺏겼으니까 99년 만에 이 땅을 되찾은 거야. 되죠? 이게 쌍성총관부야.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가 요 지역만 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이 이제 원을 북쪽으로 완전히 몽골 애들 위로 좀 몰아내고 나면, 그러니까 고려가 애매한 것 같아. 친원인 것 같기도 하고 친명인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에, 그러면서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고려를 압박하거든요, 명나라가. 그게 뭐냐면 여기에다 철령인을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야야, 원래 이 땅 중국 땅 아니야? 원래 원나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나라랑 싸우는 동안에 니네가 이거 불법적으로 어부지리로 점령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땅은 다시 명나라로 땅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우왕 때, 여러분 이건 언제 얘기냐면 우왕 때 얘기야. 우왕 때 철령인을 설치해요. 그러면서 고려를 압박해.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려 우왕 그리고 최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동정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화도 회군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또 뒤에 이어질 얘기랑도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명나라 이걸 시비 걸었냐? 그러니까 나름 명나라가 다른 땅에 비해서 얘는 좀 다르게 보는 거야. 왜냐면 이건 100년 만에 수복하니까. 됐죠? 네.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자, 풀면서 여기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문제 하나 보시죠. 자, 8번. 자, 맨 뒤로 가세요. 자, 뒤로. 한 두 장 넘겨야 돼요. 자, 8번 보시면 이왕의 제의견이 있었던, 자, 고려 때 이왕은 그의 부인인 노국대장공주와, 여러분 여기서는 키워드가 노국대장공주예요. 아니 이거 여러분 실제로 초상 한 번 누군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예요? 공민왕. 자, 문제 갑니다. 자, 유인우, 이자춘 등이 자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언제라고요? 이게 공민왕이잖아요. 정답이네. 자, 그 다음에 진포해전. 이게 좀 이따 하겠지만 여러분, 그 외국 역태는 다 우왕이에요. 쓰시마토벌 하나 빼고. 자, 그 다음에 자별초, 우별초, 삼별초는 언제라고요? 최후. 서유의 외교단파 강동유출은 언제라고요? 성종. 거란의 1차 침입. 자, 그 다음에 명령이 설처 우유조임대 나왔다. 설치 반발해서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다. 요거 언제라고요? 우왕. 됐죠? 근데 최후는 가자. 이성계는 사불가론. 안 되는 네 가지 이유. 근데 최후이 그냥 가. 그러고선 보내잖아, 총사령관에. 대신에 이제 이성계를 믿을 수는 없으니까 조민수를 붙여서. 그런데 이성계가 조민수까지 회유해서 위화도에서 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 항명이 어디 있어? 위화도에서 군대 돌리는 순간 모든 건 결정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최용 등의 반대파를 진압하고 우왕은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어린 창을 왕위에 앉히게 돼요. 그게 창왕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 대외 관계.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예요. 신진사대부.
신사대부들은 일단 키워드. 자, 원래 이 사람들은 지방 향리 출신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고, 자, 공민왕 시기에 크게 성장해요. 자, 특징은 이제 사생적 배경으로 성리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검문 세력과 대립했던 세력이야. 자, 그 다음에 신흥무인 세력. 자, 최영, 이성계, 뭐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는데, 여러분, 이, 그, 군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란 말이 거슬리세요? 여러분, 저도 넣어야지. 예? 나 빼면 안 되지. 왜냐면 제가 전쟁을 알겠어요? 어? 제가 6.25 때 있었겠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몰라요. 여러분, 전쟁 영웅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 영웅은 신이에요. 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이 땅에 진짜 살아있는 신이었다니까. 아니, 순신이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백성들이 다 이순신만 따라다니는 거야.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의 왕, 선조는 우리를 버렸지만 이순신 옆에 있으면 그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백성들은 확신이 있었다고. 다 알아, 다 알아. 됐죠? 그래서 이순신이 이렇게 다니면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20세기 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3,000명을 죽였던 백야 김자진은 당시에 조선 민중들 사이에선 최소한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이제 성공시켰던 당시의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최소한 이 땅에선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 가면 그 맥아더 동상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맥아더 살아있을 때 만든 거예요. 누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신이라니까, 신. 됐죠? 그래서 특히 이성계는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신망은 대단했죠. 그래서 그 뭐 정도전, 조준 이런 킹메이커들이 계속 옆에 붙는 거야.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선에 이제 요 이제 경제사회 문화 끝나고 조선강의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태조 이성계는 정치적 소양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치적 아주 큰 사람도 아니야. 진짜 쿨한 장수예요. 근데 그 신망이 워낙 두터웠고 워낙 국민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킹메이커들이 계속 붙는 거야. 그래서 이 신흥무인들 성장하면서 이렇게 둘이 결탁해서 뭐가 되는 거야? 반고려 세력.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외관계.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홍건전의 침입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가볍게만. 1차는 소형차 들어왔다 물리친 거고요. 2차, 2차만 칠 갑시다. 자, 이때 개경이 함락 때.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은 공교롭게 항상 개경을 언제 내준다? 2차, 2차. 이래서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 갑니다. 당시 이름이 복주였거든요. 복주까지 피난 가고 나중에 격퇴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공민왕 때도 얘기했고. 자, 마지막. 자, 왜구. 여러분, 왜구와의 격퇴. 얘네들은 이게 가장 심했던 게 공민왕 우왕 때인데, 일단은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우왕 때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인데, 근데 공민왕의 아들이다 아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죠. 원래 이름은 그 모니노인데, 근데 이게 그 신돈의 애첩, 그러니까 신돈이 데리고 다니던 여종 노비, 그러니까 반야의 몸에서 태어나거든. 근데 공민왕이 더더군다나 동성애자잖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랑 잠자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를 만들어. 그래서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우환이 많다. 그래서 우왕이야. 이때 얘네들이 진짜 많이 쳐들어요. 미친놈들이 진짜 밥만 먹으면 와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도 여기 와서 먹어요. 미친놈들이. 됐죠? 그래서 이게 왜구의 침략.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왜구의 침략을 격퇴했던 거 체크할게요. 첫 번째, 황산대첩. 이게 이성계가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진포대첩. 여러분, 진포대첩이 더 중요하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최무손이 화약, 화포를, 근데 실제로는 뭐 화포보다는 화통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그 화약을 통에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던지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그죠? 왜냐면 화약을 최초로. 왜냐면 화약은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야. 됐죠? 종이, 화약, 나침반, 활판인쇄술. 특히 화약은 그중에 1급 국가기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대량살상무기지. 그러니까 우리 중화는 화약을 만들어도 되지만 니네 오랑캐가 갖고 있으면 대량살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강대국의 논리랑 똑같아. 그런데 최무선이 이 화약 제조법에 계속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화약과 관련된 원나라 관리들을 계속 따로 만나고 개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대접도 하고 술대접도 하고 이러면서 한마디씩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약제조법을 결국 알아내거든. 그래서 최문서는 당시 중국 원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사람이야. 그래서 뭐 몇 번이나 죽을 뻔해요. 근데 이 의지의 고려인 최문선이 결국은 화약제조법을 알아냅니다. 됐죠? 그러면서 실전에서 사용된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정진은 관음포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대마도 정벌은 하나 기억해둘 만한 게, 대마도 정벌은 지금 얘기했던 게 전부 우왕이거든요. 이게 전부 우왕입니다. 됐죠? 지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개 있죠? 전부 우왕이에요. 되지? 자, 그런데 자, 대마도 정벌만, 박일본 했던 대마도 정벌만 창왕입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대마도 정벌 우리나라 역사에 두 번이야. 고려 때 있는데 조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휘관이 박위잖아요. 그러면 고려말 창왕이야. 근데 만약에 지휘관이 이종무잖아요. 이종무. 그러면 조선 세종이에요. 세종 원년.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장수냐, 지휘 장수냐에 따라서 고려말 창왕인지 조선 세종인지 나눠지는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 얘기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 마지막 이성계 얘기 안 했구나. 여러분, 이성계 황산 대첩은 요거 하나만 혹시 사료 때문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 황산에서 왜 이성계 일약 스타가 되냐면, 당시에 왜구의 장수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놈이 아지발도야. 아지발도 또는 아지바투 또는 아기발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음차하냐에 따라서. 그 이제 외장인데 왜구의 적장이야. 근데 얘가 이게 아주 어린 놈이야. 이제 갓 스무 살 된 애야. 근데 끌고 다니는 왜구의 무리들이, 왜냐면 당시에 왜구는 이제 완전히 한 나라는 아닌데 워낙 이 병력들이 많아요, 얘들이. 근데 좀 흩어져 있어요. 지네들끼리, 지네들 똘마니들을 따로따로 다 데리고 다니는 거야. 됐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뭐 야쿠자야, 야쿠자 그냥 거의. 그래서 이제 와서 털어먹고 뭐 약탈하고 괴롭히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그룹을 이끌었던 장수 중에 하나가, 외장 중에 하나가 아지발도예요. 근데 이게 아주 약간의 젊은 놈인데, 근데 기록에 의하면 키도 크고 얼굴도 되게 잘 생겼다 그래. 그런데 얘가 너무 잔인한 거야. 그러니까 외장들끼리도 아지발도는 안 부딪혀. 그리고 얘가 꼭 보복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뭘 좋아했냐면,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사람을 잡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배 가르는 걸 좋아했대. 그래서 배를 갈라서 뭐 내장 다 꺼내고 막 이런 걸 워낙 좋아해. 사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지발도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지옥을 방불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지발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오금이 저리게. 그런데 이성계가 그 운봉의 황산에서, 이건 여러분 사료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끝. 운봉의 황산에서 아지발도를, 그러니까 자기 그 늘 이성계 따라다니는 그 이성계 관련된 태조 관련된 드라마에 보면 맨날 그 따라다니는 그 여진족 동생 하나 있잖아. 그래서 뭐 행님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지란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식 이름으로 이지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둘이 활로 아지발도를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진짜 활 쏘는 민족이잖아. 거기다 뭐 이성계는 워낙 명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활이 시각적 효과가 죽이지. 근데 아지발도가 이렇게 투구로 쓰고 있잖아. 투구. 투구를 이렇게 막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일본 애들은 그 전면 가면도 좋아해.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가면 쓰잖아. 그래서 뭐 임진왜란 관련된 뭐 그런 영화도 보면 막 걔네들 그런 거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어떡하냐면, 여러분 그 서양 얘기 보면 그 윌리엄 테일이라고 나오죠. 그 뭐 사과 맞히는 거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쏘면 다 사과는 맞는 거예요. 우리 활 쏘는 민족인데.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성계가 뭘 맞추냐면 요 투구의 요 끝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내가 투구를 벗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 돼요? 맞추는 것도 그 먼 거리에서 말이 안 되지만, 맞는다 한들 맞으면 팅팅 옆으로 튕겨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정확해야 돼. 그래서 내가 투구를 벗길 테니까 너는 이말 향해 쏴라. 그래서 자기 그 여진족 동생 하나 이지란한테 그래서 둘이 동시에 말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투구를 순간적으로 벗기고 이지란이 그대로 이마를 관통시켜서 아지발도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 병력도 이성계의 병력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계가 원래 북방 출신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성계 유명한 건 외국역태로 유명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운봉 황산에서 외국역태, 이걸로 국민의 일약 스타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위화도 왜군 1388년. 이거 아까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자, 명이 철령이 설치. 철령이 설치해. 그러면서, 야, 이건 명나라 땅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고려가 발끈한 거야.
특히 처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제 생긴 나라가 건방지게 그래서 이 명나라들 본때를 보이자 그래서 요동정벌. 근데 이성계는 안 된다. 사불간호를 얘기해요. 작은 나라 큰 나라 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군대를 거병하면 뒤에서 왜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은 농번기라 군대를 동원하면 농사의 피해가 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금은 비 내리를 장마철인데 군대를 모아놓으면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활이 주무기인데 근데 장마철에 우리가 불리하다. 활 쏘는 우리가. 됐죠? 왜냐면 그 활이 비를 맞으면 나무도 틀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그 화살촉을 붙여놓은 것도 약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되죠? 사불가론. 그런데 최영이 가.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성계가 가다가 위화도에서 터내요. 위화도에서 터나는 순간 모든 걸 결정한 거지. 그래서 최영을 비롯한 자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은 창왕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창왕 다음에 바로 이제 하기는 좀 그래서 이들이 패가 입지는 논리로 야 우왕은 고민왕의 아들이 아니야. 신동제식 아니야? 근데 창왕 우왕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가짜다. 그래서 진짜 왕을 세워야 된다 해서 이제 신종의 그러니까 그 무신직건기 신종의 칠대성이었던 공양왕을 호사비 왕으로 앉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왜 앉히냐면 브릿지만 해주는 거야. 브릿지. 그러니까 바로 우왕한테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창왕에서 공양왕으로 갔다가 공양왕이 그러니까 도평의사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성계한테 양위를 합니다. 왕위를. 됐죠? 이게 1392년 조선의 건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고려의 멸망, 조선의 건국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거는 이제 조선 초에 가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경제 파트에 가서도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신인사대부들이 둘로 분열돼요. 얘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 그런데 한쪽은 고려 왕조 내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쪽은 자 세왕조로 가야 된다는 혁명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온건파의 대표가 정몽주 그 다음에 극진파의 대표가 정도전 되죠? 그래서 원래 둘이는 아주 베풀이기도 합니다. 이색의 두 제자 더블정이죠. 당대 최고의 학자들. 자 그런데 거기서 먼저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건국 순서에서는 아 이거 이제 여기서 그냥 한국 하면 되겠다. 조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순서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조선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 건국되기 전에 토지들 먼저 만들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건 없어. 왜냐면 세왕조 개창이고 실제로 1년도 채 안 나 차이가. 그러면 세왕조 개창하고 토지들 만들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조선만 뒤집어져 있어.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가장 큰 문제 두 개가 하나가 이제는 망가져버린 전식과 완전히 문란해진 전식과 이 토지제도 경제적 모순은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이제는 완전히 망가진 고려라는 왕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가지 문제였어요. 그런데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가 소수였거든요. 여기가 다수파야. 그러니까 정도전, 조준 등의 소수파들이 이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밀어붙이기엔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 타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인 당신들의 기득권은 유지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됐죠? 자, 그래서 토지들 바꿔요. 그래서 이 과전법은 실제로는 전식과를 살짝 변형한 거야. 거의 비슷해. 크게 바꾼 게 아니에요. 원래 정도전은 땅을 다 뺏어서 국유화시키려고 했거든. 그 다음에 개구수전의 원칙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아주 과격한 개혁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해요.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불법이 많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보완하는 거야. 이게 과전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경제 기득권 인정했지? 그래서 여러분 과전법에 보면 전현직 관리야.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전직 관리는 뭐니 도대체. 이제 세형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고려 때 사실은 이성계 그룹을 인정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건국에만 합류하면 경제 기득권 지켜줄게. 그러니까 니네 재산 지켜줄 테니까 자 이제 고려라는 배에서 내린다. 우리가 세 배를 준비했으니 배를 갈아타라.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거부하면 더 이상 타협 없다. 그래서 과전법이 먼저야. 그렇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과전법 실시 이후에 예를 들어 정몽주 같은 사람은 나 끝까지 못 내리겠다. 됐죠? 그럼 이성계가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또 누가 나서 다섯 번째 이방원이 나서는 거야. 됐죠? 파더 나 한번 믿어봐요. 그리고 우선 가서 아버지 친구 바로 죽여버리는 거야. 선주교에서.
되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조선건국.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공양을 폐위하고 이제 도평의사사에서 공양왕에게 이성계가 양위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조선건국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어요.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앞에서 제가 이미 좀 풀어봤죠? 네, 그래서 풀어봤고. 자, 그래서 요번 강의는 이렇게, 자, 고려의 멸망, 조선의 건국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 경제사회 문화에서 고려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